고전이라 왜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가 했을 때그 의미가 오래된 책이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래된 책인데 현재 우리 상황의 해결점을 주는 지혜를 주는 그러니까 지혜를 주고 해결 방향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고전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책을 다 이제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현재의 또는 더 나아가서 미래의 과거의 책인데 오래된 과거의 책인데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걸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걸 고전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전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이름 다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글투도 그러하고 외국 사람이 쓴 것이고 또 글투도 좀 지금하고 안 맞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목표는 이걸 어떻게 이제 현재 2015년 대한민국 사회의 시민들이 보았을 때이그 핵심들을 그 고전의 핵심을 알수 있도록 제가 풀어 전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고전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되는 건 사실이나 그 고전이 어떤 배경 하에서 썼는가 그냥 단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글자를 보게 되면 어려운 단어나 논리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쓴 사람도 그 시대를 그 당시 시대에는 현재를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현재를 살죠 사실은 당대를 사는데 이분이 그 고전의 저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썼을까를 이해를 하면 훨씬 쉽다.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어려운 글이 이제 살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현재로 돌아오죠. 그 사람의 목소리가 현재의 것이 되고 좀더 깊이 고민하게 되면 현재를 넘어서 우리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고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의 시대로 저자의 공간으로 자기를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어느 시대에 무슨 고민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이 글을 왜 썼을까? 그거를 이해하면 좀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시즌2의 첫 번째 책으로 잡았고요. 뭐 루소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기초, 우리가 말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주춧돌을 세운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이게 각 주권자인 시민들 사이의 계약의 기초에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이 움직여지는 거다. 아주 단순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가지고 여러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저는 그걸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우리나라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던 책이다 생각합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내가 뭐지? 내가 주권자이고 투표이고 주권자라고 그러고 투표권도 있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나는 무언가? 이 나라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나는 또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처음과 끝, 운영의 처음과 끝. 의해서서 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책은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인데 이제 우리 법의 고전이기 때문에 뭐 제목부터 이제 법의 정신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몽테스키의 책 제목을 떠나서라도 어떤 게 올바른 법의 정신이지란 질문들 다 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법이란 것이 그법 같지 않은 법도 존재하고, 또법 운영자가 법의 정신을 왜곡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말 자체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나 하면 제대로 된 법의 정신이란 거죠. 즉 참된 법의 정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 존재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참된 법의 정신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 당시 몽테스키의 시대의 고민 더하기 우리 사회에서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법의 진수는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려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 책은 이제 백가리아의 범죄와 형벌인데, 범죄와 형벌은 대중적으로는 좀 덜 알려진 책입니다. 근데 제 전공인 형법, 제가 아까 절제형법 얘기했습니다만은 전 세계 형법학을 한 사람에게는 뭐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사형 폐지론을 제창했다는 것 외에도 현재 현대민주주의 하에서 형법이란 것이, 그리고 형벌이란 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지침을 다 줬다고 보면 된다. 저도 이 백가리아에게 크게 빚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의 책점이 범죄와 형벌인데, 우리 사회에서 범죄, 우리 사회에서 형벌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가, 이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많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정의론, 롤제 정의론입니다. 정의론 참 어려운 책이고 양도 두껍고 해서 어려운 책인데, 몇 년 전에 정의론이 우리 사회를 뭐 샌델의 정의론이 막 휩쓸고 샌델이 초청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샌델의 정의론은 롤스의 정의론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롤스가 없는 상태에서 샌델만 온 거죠. 샌델 앞에 롤스가 있었고, 저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샌델보다 롤스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갑자기 롤스는 사라지고 샌델만 들어왔어요. 정의론으로는.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론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으면 샌델이 전혀 아니고 롤스인 거죠. 롤스가 말하는 그가 말한 이제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결합이란 것을 철학적으로 가장 먼저 제출한 사람이고, 그걸 기초해서 복지국가의 정의론, 사회민주주의의 정의론,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의론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샌델은 그것에 더해서 어떤 다른 어떤 얘기를 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샌델이 명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뭐 공동체주의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지만,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의론은 무슨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롤스의 정의론이다. 우리가 지금 경제민주화를 12년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롤스의 정의론이 실현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을 얘기한 것은 12년 대선을 통해서 화두가 되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법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1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법학 고전 강의를 그 고전을 독해하는 것, 강독하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문장 하나하나 읽어서 뭐 풀어주고, 이게 아니라 저희 강의는 첫째는 그 사람, 이분들이 왜 그 책을 썼을까? 이 고전의 저자 책이 나오기엔 시대적 배경, 둘째 그 저자들의 그 시대적 배경을 살았던 그 당대 사람으로서의 문제의식, 이거를 이제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한국 사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건데, 그 고전의 저자들이 살았던 배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현재적이란 거죠. 지금도 그대로 대한민국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2015년 대한민국에 그대로 있다 라고 좀 보는 것이고, 그 문제가 뭔지를 이제 현재 한국 사회 문제를 드러낸 후에 그러면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전에서 나왔던 몇 페이지 어떤 문구는 바로 우리 사회 2015년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과 똑같고, 그에 대해서 이 저자는 어떠어떠한 방식의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그럼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 그 현재와 과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즌1에서 약간 다뤘던 것 같아요. 중요한 책이긴 한데 그 법학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약했다. 법학적 책이긴 하나 법학 고전으로 보기는 선택을 할 때 이제 다른 선택을 꼽았고요. 플라톤의 법률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사실 우리가 플라톤 그러면 귀족 정치를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론에서. 근데 말년에 법률을 쓰고 죽어요. 다 완성 못하고. 근데 젊은 시절에 플라톤은 그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엘리트 정치, 귀족을 얘기하는데,
법률에 가서는 시민 참여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 앞에만 딱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말년의 법률 조작이 한국의 번역이 거의 안 됐어요. 아주 근래 번역됐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국가론 플라톤의 앞에 전기 조작 많이 이제 압도적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법률이란 것이 플라톤의 법률이 그 그리스어에서 이제 막 번역되어 나오면서 읽어보니까 앞에 거를 비판한 자기 부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독일 학자는 이거 플라톤이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돼요. 심지어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뺀 이유는 너무 두껍다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뺐습니다. 그걸 좀 그게 여름 방학 때 혹시 추가로 또 하실 수 있게 되면 뭐 추가된다면 이제 플라톤의 법률 전부를 할 수는 없고 그 일부만 딱 뽑고 소로는 한 권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두 권 정도 추가한다면 아마 시즌 3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 걸 먼저 뽑아봤어요.